요즘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0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92%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 모범 국가라고 불리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현재 델타 변이 감염이 되고 있는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다시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오늘 우리 국내에서도 70만 회분의 이제 화이자 백신 도착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임들 추이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일정까지 장 시작에 앞서서 이제 기초 체력은 다져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작 어떻게 출발할지 그 모습,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네.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사상 또 최고치를 썼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보합 정도로 출발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전일 시장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여기에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고,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하루 변동폭이 1%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하반기, 시장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포 지수가, 이 변동성 지수가 이제, 크게, 감소를 하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지금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최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이제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기대감, 주요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 좀 성장 모멘텀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은 안정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오늘 우리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시총의 약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2%만 움직여도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1조 원대를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치를 모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지수가 3,300선에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요하다라기보다 전체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주, 반도체 장비주 같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일 8일에 예상되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8일에는 이제 또 정부 주체로 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그리고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이제 배터리 쪽까지 일단 큰 대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움직여준다면, 시장은 좀 더,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실적 면에서 실적과 앞으로 성장 모멘텀에서 좋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두 종목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배터리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정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조금은 좀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3사 그리고 배터리 소재주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K배터리 발전 전략에서 뭐 R&D 세제 관련된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인력난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확산세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제약 바이오주들 진단키트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겠지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